화장 트렌드 네일의 문화영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트는 가을에 딱 하기 좋은 지그재그 스크래치 아트를 준비했어요. 여러 가지 컬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아트인데요. 간단한 기법을 모르면 할 수 없는 그런 아트예요. 플라워바이오니파 세미나에서는 기법들이 숨어있는 아트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오늘 트렌드 네일에서도 간단한 기법이 숨어있는 스크래치 아트를 보여줄게요. 파라센 트렌드 네일 시작할까요? 플라워바이오니파 베이스 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엣지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큐티클 모양 맞춰서 스피드하게 발라주세요. 플라워바이오니파 화이트 젤을 엣지 부분부터 바르면서 큐티클 모양 맞춰서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화이트 베이스 위에 라벤더 컬러 PT02 2번 컬러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RD02번 핑크 컬러를 발라줍니다. 중간 여백 부분에는 화이트 컬러를 소량으로 발라주세요. 많이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든 다음에 스펀지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해줄 건데요. 가볍게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반대쪽 면으로 밑에 부분을 두드려줍니다. 깨끗한 상태에 스펀지 면으로 가운데를 다시 한 번 더 톡톡톡 두드려주세요.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됐죠? 그라데이션이 된 베이스 컬러 위에 다시 한 번 더 컬러를 입혀줄 건데요. 컬러를 입히기 전에 플라워 바이 허니파 베이스 젤을 한번 발라주세요. 바른 다음에 큐어링 해줍니다. 여기에 버건디 컬러 BW02번 컬러와 웜그레이 컬러 WG02번 컬러를 발라주는데요. 먼저 위쪽 부분에 BW01번을 발라주세요. 그리고 밑에 쪽에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WG02번 컬러를 가운데 쪽에 발라주세요. 이렇게 컬러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라데이션을 할게요. 스펀지를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톡톡톡 두드려줍니다.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안 되고요. 가볍게 두드려주세요. 깨끗한 상태의 스펀지로 밑에 쪽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두드려주세요. 또 다시 깨끗한 면으로 가운데를 다시 한 번 더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돼요. 이렇게 이중으로 그라데이션이 됐고요. 큐어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브러쉬를 준비해 주세요. 사용할 브러쉬는 허니파 젤 아트 브러쉬 샵 102번 라운드 브러쉬예요. 라운드 브러쉬로 이 전체적인 면에서 자연스럽게 끝에 부분에만 세로로 닦아주세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렇게 보이나요? 밑에 있는 컬러가 이중으로 보이게 되죠?
세레온 선이 너무 얇다면 다시 한 번 더 해서 살짝 두께감을 주면서 조절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두께 조절이 됐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베이스 젤을 발라주세요. 전체적으로 가볍게 발라줍니다. 여기까지는 베이스 컬러를 나타내는 거고요. 원하는 컬러로 체인지해서 연출할 수도 있어요. 이제 지그재그 느낌으로 연출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플라워바이 허니팝 블랙 컬러를 발라줄게요. 블랙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너무 진하게 바를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꾹꾹 누르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블랙 컬러가 발라졌고요. 다시 라운드 브러쉬를 사용을 할게요. 라운드 브러쉬를 사용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지그재그 모양을 연출해주면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닦아줍니다. 닦을 때는 원하는 모양으로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양을 닦아주면 됩니다. 쉽게 닦이죠? 브러쉬 힘 조절만으로도 얇은 선으로도 닦아줄 수가 있어요. 브러쉬로 닦을 때는 꼭 페이퍼에 컬러를 닦아서 깨끗한 상태에서 닦아주세요. 이 디자인에서 숨은 팁을 알려드리자면 베이스 젤을 먼저 한번 바른 다음에 퓨어한 상태에서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여요. 플라워바이 허니팝 탑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바를 때는 꾹꾹 누르지 말고요. 가볍게 전체적으로 코팅하는 느낌으로 해서 발라줍니다. 엣지 부분까지 바른 후 큐어링 해주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에서 남아있는 미경화제를 젤 클렌저로 닦아주세요. 끈적이는 미경화제를 닦아줍니다. 가볍게 두세 번 정도만 닦아주면 돼요. 이렇게 스크래치 아트가 완성됐습니다. 숨어있는 기법들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아트를 쉽게 할 수 있겠죠? 스펀지가 없다면 프렌치 브러쉬로 그라데이션을 해줘도 됩니다. 완벽한 그라데이션을 하기 위한 것보다 그라데이션 느낌만 주면 되는데요. 블랙으로 마지막 스크래치를 주는 아트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에 너무 목숨 걸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트에 숨어있는 기법 찾아내는 것도 재미를 주겠죠? 유행을 선도하는 사라센 트렌드네일 영상을 보고 따라 완성된 인증샷을 사라센 네일아트 연구소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을 드릴게요.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